당금이 1,000만 원, 서류 코딩 테스트 면제 받는 성지원 후고민 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 황규별 CDO님 실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아, CDO님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타이틀이 CDO라는 네. 타이틀인데 요즘 막 굉장히 뜨고 있고 네. 젊은 친구들이 다 CDO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CDO가 어떤 것인지 또 CDO로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CDO는 한 10년 전쯤부터 생겼던 타이틀인 것 같아요. 이제 회사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회사를 변화해 나가는 그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유플러스에서도 저는 이제 데이터랑 AI를 가지고 회사와 또 고객의 경험을 바꾸는 그런 일을 주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네. 일일 것 같습니다. 이제 CDO님께서 또 업스테이지와 함께 굉장히 재밌는 그 대회를 여신다고 이야기 듣고 제가 찾아왔거든요. 네, AI 그라운드라는 경진 대회를 하게 되는데 저희의 대표 서비스인 아이들나라의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추천 엔진을 만들어서 개인화된 추천을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경진 대회를 하게 됩니다.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실제 데이터를 만져보는 이거는 뭐 취업하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어렵고 지금 네. 있는 것들이 다 토이 데이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모델을 만들어도 정말 잘 되는지 이런 걸 확인하기 어려운데 실제 데이터를 쓴다라는 네. 점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베이스라인 코드 이런 것도 제공을 바로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추천 엔진에 대해서 안 해보셨던 유능하신 분들이 시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베이스라인 코드를 제공을 하고 그것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추천 엔진을 더 안 만들어 보셨어도 참여하셔서 창의성을 가지고 만들어 주시고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 베이스라인만 돌려도 점수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굉장히 좋은 베이스라인이라서 이것만 읽어봐도 굉장히 공부도 될 수 있고, 저희가 또 이제 보는 것은 아주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좋은 교육의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지 새로운 기술들을 가지고 이런 추천 엔진들의 성능을 높여서 만드시는 걸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요. 그냥 만드신 것뿐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수준까지 이렇게 가시면 추가적으로 더 좋은 점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거 상을 받으면 뭐 특전 이런 게 있고 약간 뭐 금전적인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선은 상금이 있고요. 상금이 1,000만 원. 와, 예, 좋습니다. 준비하고 예. 네, 1등부터 3등까지 네.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네. 또 그걸 떠나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신 분들은 유플러스에 입사 지원을 하실 때 서류 전형과 코딩 테스트를 면제받는 그런 기회를 제공합니다. 와, 이게 사실 코딩 테스트랑 서류 전형 이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경쟁률도 뭐 한 100대1 막 이렇게 맞습니다. 네. 될 텐데 여기 와서 입상을 하시게 되면 요걸 면제해 준다니까 정말 좋은 기회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모든 분들이 정말 참여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추천을 안 해보셨어도 이 베이스라인 코드가 제공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돌려보고 거기서 조금만 하면 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은 10월 31일까지 이고요. 요 밑에 자막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등록하면 됩니다. 끝으로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처음 개최하는 AI 그라운드 업스테이지와 함께 하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참여하셔서 저희도 즐기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즐기는 좋은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뵙겠습니다.